2006년부터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랐었어요. 그러면 이제 만족할 만도 한데 계속 달리신 거네요? 회사는 만족합니다. 만족한데, 저는 친인척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회사도 아니고요. 고향 선후배가 들어와 있는 데도 아니고, 또 학교 동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이러는 회사가 아닙니다. 저는 글자 그대로 투명하고, 제 회사는 고생해서 만들어 놨지만, 공동체 경영으로 회사는 천년 만년을 가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경영을 합니다. 제가 경영 안 씁니다, 지금은. 경영 안에서 가스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. 네,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셨던 거고, 근데 이런 믿음 있는 신용이나 품질뿐만 아니라, 제가 알기로는 까다로운 고객이 명품을 만든다라는 문구가요, 뭐 명함에도 있고요, 접견실에도 있고,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나 봐요. 까다로운 고객이 명품 만든다는 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. 역대 대통령들 다 까다롭습니다. 재계 회장 역대 잡고하신 회장들 다 까다롭습니다.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자유국가는 없어요. 자본주의 사상에서는 다 까다롭습니다. 까다로운 고객한테 물건을 못 팔면 영업장 그만두라는 거예요, 저는. 친인척한테나 가서 물건 팔고 선후배한테나 물건 판다는 얘기인데 그 영업장 그만둬야죠. 사업 접어야죠. 김명하게 사업 접어야 됩니다. 우리가 무역을 20%예요. 그러면 국제시장에 안 까다롭습니까? 대한민국보다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로 까다로워요. 그리고 또 팔아야 되잖아요. 그 인생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반 직장의 직원으로 하셨고,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도매업, 그리고 제조업, 제조업에서 철강으로의 전환, 그리고 업체 1위, 그리고 무역까지. 이런 많은 과정들이 지금 얘기하실 때마다 일기장을 이렇게 들어보여 주시는데, 이 안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, 지나간 일만 쓰는 게 아니고, 내가 할 일도 일기장에 있는 거야. 그렇죠.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일기장 한번 제가 볼수 있을까요?